명당짜리. 저 대한리 살거든요, 대한리. 아. 대한리는 비싸봐야 100이에요, 거기는. 아, 대한리도 좋죠. 예, 비싸야 100인데. 야, 여기 이상하게 치약사는 밑에 여기가 은근히 비싸더라고요. 네. 평당 200. 저기만 영남택지만 300인데. 이 관리 지금 너무 잘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사모님이 한 거야? 아저씨가? 제가 우리 아저씨 직장인들 다니고 제가 아, 한 사람 쓴 줄 알았지. 사람 쓴 줄 알았지. 사장님 결혼 잘하셨네. 아 잘 가. 이렇게 관리하는 여자가 어디 있어? 야 진짜 이건 관리인이 내가 보기엔 이거 관리인이 한 거더라고. 그러니까 잔디도 잘 뽑고. 평창 어디 사셨어요? 평창이 진구. 아 진구에. 그게 그저 뭐 평창 옆이지 뭐. 그렇죠. 좀 경찰 없내면 저희 선배들한테 물어볼 날이 있지. 아 성공한 사람이 있다고 여기. 성공하신 분이 계시다고. 뭐 성공이에요? 아이고. 아우 이 정도 성공이죠. 여기가 명당 자리에 그냥. 저 팀인데 저때. 이 동네도 욕심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. 아 많아요 여기 안. 이 땅값이 네. 사람이 들어올 날이니까 비싼 거예요. 네. 자꾸 들어올 날이니까. 대한민국은 들어오지 않으니까 안 올라가는 거고. 서울서 사람들이 요즘 연주로 많이 유입이 된다는데요, 다 이렇게. 네, 좀 많이, 많이. 또 뭐 기업도시대 같은 곳이다 꽤 많이 찾더라고요. 그러니까. 고속전철 때문에 많이 온대요. 부동산에서 그러더라고요, 나는 몰랐는데. 팔으라고. 아, 네. 그렇죠, 이런 거 이제. 네. 뭐 한 10억 주면 팔을래나 내야겠지. 그렇지, 그렇게 찔러보는 거예요, 우선. 네, 네. 여기가 몇 평이나 돼요? 이게 375평. 거의 뭐 400평 정도. 그럼 땅값만 해도, 땅값만 해도 5개야. 8억이냐, 땅값만 해도 8억이네. 200평 집 아니네. 지금 몇 평이나 돼요? 이 59평이에요. 지금? 얼마 주는데, 지금 주는데? 지금 이 정도 지나면 얼마 정도 들어가죠? 이렇게 하려면 600평. 평당 600? 네. 지금 싸게 지면 4,500. 이렇게 자리 잡힌 데는 예. 할 게 그래 많진 않아. 근데 예, 예, 예. 자리 잡기가 어렵지. 아, 자리 잡는 데까지 우리 5년 걸렸어요. 그래, 잔디, 봐봐, 잔디가. 그러니까. 우리 집 잔디하고 비교해봐. 근데 이렇게 살 정도면 사모님이 알뜰한 거 아니야? 내가 이게... 재테크를 좀 했지요. 아, 뭘로 하셨어요? 땀으로. 결국에 땅이야. 결국에 땅. 지금은 땅이 별 재미 없어요. 네, 맞아요, 맞아요. 옛날에는 우리 젊었을 땐 땅밖에 없었어요. 그때는 계속 쌌잖아. 네, 네. 그래서 산업 올라가고 산업 네, 네. 올라가고 계속 이게 됐는데 지금은 끝까지 다 올라왔어. 예예 네, 네. 지금은 그리고 네. 이사밖에 안 돼요. 진짜 세금도 너무 많아. 네, 작년에 내가 3,000평을 팔았는데 세금 때문에 이게 뒤집어져. 아 세금이 거의 뭐 말도 못해. 세금이 너무 많아. 세금 피하는 방법도 있잖아요. 이렇게 뭐 집을 지어서 팔든가 뭐 그런 방법이 있더라고 또. 아 근데 그것도 힘들죠. 일단 요새는 피해갈 방법이 없어요. 다 알아요. 근데 지금은 네. 돈이 갈 데가 없어요. 맞아요. 맞아. 금리 낮지요. 지금 또 나라도 시끄럽지니까 갈 데가 없어요. 그래도 땅이야. 그래도 땅이야. 네. 아무리 생각해도 땅이야. 그래도 땅. 저는 이제 장비잖아요. 비싸게 하잖아. 예. 네. 그러니까 땅을 진짜 못생긴 거 있잖아요. 그지 같은 걸 사가지고 땅은 깨끗한 땅을 파는 거야. 예예예. 예, 예. 그건 괜찮아요. 예, 예. 일반 깨끗한 땅은 사봐야 별 효과가 별로 없고. 그러니까 평탄 작업 해놓으면 안 돼요. 네 맞아요. 그러니까 맞아. 예, 아주 진짜 이상한 땅 꺼지고 이상한 걸 갖다가 흙을 미쓰는 거예요. 누가 좀 메고 와서 작업을 해가지고 저 쌓기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팔아봤어요? 아 나 별짓 다 했지. 결국엔 땅이야. 오. 그리고 대보고도 이제 땅 사가지고 뭐 한 10년 15년 갖고 있다가도 그만큼 많이 늘어나요. 1억 주고 샀으면 10년 15년 후에는 막 1억짜리가 매덕이 돼 있죠. 예, 돼 있고 이러니까.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그런 건 없어요. 끝났어요. 예, 끝났어요. 그래도 지금은 은행보다 은행은 금리가 없으니까 그 돈이 갈 데가 없어요. 돈이 갈 데가 없어요. 예. 그래도 지금 땅이에요. 돈 많은 사람들이 집에 금고에다 싸놓는다 그러더라고. 근거에서는 그래도 맨날 고자리잖아요. 제자리야. 그러니까 그래도 땅을 사면 아무리 재미없다 해도 몰라 조금씩. 예, 조금씩. 예. 그리고 또 이렇게 리모델링 하면 되니까. 네네. 그래서 땅을 사세요. 항상 잘 사는 집에 가서 물어보면 결국엔 땅이야. 땅을 어디 사놨는데 조금 올랐대. 예, 그래서 예. 이렇게 진짜 예. 월급 받아가지고는 힘들어요 진짜. 내가 우리 아저씨가 그렇게 돈을 벌어다 줄 때 그렇게 모았어요. 1,000원도 아꼈어요. 그래가지고 모아가지고 땅 사고
모아서 땅 사고 이랬던 거예요. 그 대부분 절반 정도가 사기를 많이 당해요. 근데 땅을 투자 안 한 사람들. 네, 그런데 정말 이렇게 왜 그건 무슨 업자라 그래? 왜 이렇게 땅 개발해가지고 막 팔고 개발업자 그런 거는 힘들어요. 하지 말아야 돼요. 그렇지, 딱 알받게 하고 제자리에서 알받게 하고 하는 그런 부동산을 끼고 해야 돼요. 그래서 쉽게 말해서 떴다방은 절대 안 된다고. 여기서 한탕하고 땅으로 옮겨가고 이런 건 위험해 안 돼요. 그렇죠. 그런 사람들 다 사기꾼이라고 하는데 근데 아주 있잖아 거기 거기서 10년 20년 알받게 하는 부동산이 있어요. 아 오랫동안 사는 예. 그 이 한 그러니까는 자기네는 명예를 걸고 하는 그런 부동산이 있어요. 그런 데는 절대로 안 속아요. 속일 수도 없고. 그럼 이제 항상 그런 물어봐야 되겠네. 그죠? 이 사람이 맨지 이런 원주서 이렇게 보면은 알밖에 한 사람이 벌써 보면 알아. 어리고 그 다음에 좀 IQ고 잘 돌아가야죠. 그죠? 문대도 맞아야 되고. 아무튼 오늘 와 진짜 결국은 땅이다. 여기 주택 한 바퀴 딱 찍고 가자. 커피 잘 마셨습니다. 진짜 저희들도 이렇게 소원이거든요. 네. 그래요? 아니 그럼요. 아니 지금 그 사실이 대한민 국이 좀 그래 좋은데. 아 근데 거기는 약간 시골 느낌이잖아요. 여기는 저택 느낌. 아니 대한민국은 거기 그 시골이 아니에요. 좋은데. 공기 말고. 공기도 굉장히 맑고 근데 여기는 산에가 되게 많아요. 산에 심해서 좋은 것 같아요. 그러게 다 보이네. 와 공기가요 시골 저기서 오지 시내 후려 그렇죠. 네 시내가 엄청 좋은 것 같아요. 아 그렇죠. 여기는 다 풀밭이니까 산이 보니까 바람도